한솔 케미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. 이 회사 같은 경우 좀 주목할 부분들이 한솔 케미칼 하게 되면은 일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재료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. 근데 지금 재료 쪽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업황이 물론 안 좋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부담은 되겠죠. 그런다고 하더라도 반도체 재료 쪽은 지금까지 성장 동력이었다고 한다게 되면 또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의 재료들은 여전히 기회인들이 높다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.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금 실적 동향을 잠깐 볼까요? 지금 시가총액은 한 1조 원이 조금 못 미치는데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약간 좀 흔들렸다가 작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다시 영업이익은 1000억대 이상으로 들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. 그런 차원에서 이제 1분기 같은 경우도 실적 부담감이 작년 4분기엔 좀 있었지만은 여전히 확장세는 이어지겠다라는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실적 확장세 순이익 중심으로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할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시장 대비해서 어떤 실적 관련된 부분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관점이 나오다 보니까 한번 93,000원대까지 갔다가 약간 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중기 지지권 안쪽에서 놀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약간 좀 출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무겁다 보니까 재미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어떤 추세만 한번 타기 시작하게 되면 금방 어떻게 보면 한 10%대 움직이는 것은 금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렇게 되면은 직전 고점대 돌파하면서 약 한 10만원대 부분까지는 한번 좀 쭉 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IT 업종의 특성, 특히 업황이 지금 안 좋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오히려 약간 버텼다가 네. 앞으로의 개선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그 초기 때 가장 강합니다.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한 8만 7천 원대부터 9만 원대 진입할 때까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른 변화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. 이 종목은 지금까지 동향상 봤을 때 기관의 매수세가 참여됐을 때 가장 탄력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 부분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